나폴레옹 3세가 정전, 종전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생각했던 종전 구상에 완전히 차질을 빚어버려요. 그렇죠. 12월 말에 드디어 파리에 이제 첫 폭격을 하게 돼요.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타겟 설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딱 잘 보이는 거를 타격으로 잡는데 그 대표적이었던 게 앵발라드, 이번에 올림픽 양궁에 썼던 그 무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빵대원, 뾰족한 첨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잘 보이는 거예요. 파리 시민들, 사람들의 어떤 의지, 마음에 이제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아까지, 질병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파리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 통일의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면서요. 바이에른, 뷔르텐베르크도 이제 기울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북독일 연방에 가입해서 전투 와중에 1870년 12월에 독일 제국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을 황제로 바꾸고 독일 제국, 도이체스 카이저 라이시라는 걸 명실했거든요. 가장 첫 번째 핵심 이벤트가 바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이었어요. 대외 선포. 네. 이걸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프랑스 제국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 그러면 독일 제국의 선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베르사유에서. 네. 베르사유에서 치러진 독일 제국 선포식. 파리 시민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항전 의지가 굉장히 올라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리 포위전 상황 변화는 없습니까? 네, 그동안 파리 포위가 지금 계속 길어지면서 민생이 거의 도탄에 빠지고 다들 죽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내부에서도 이대로 앉아서 죽어야 되겠느냐, 우리 뭔가라도 해보자, 밖에서 지금 우리의 구원군이 올 희망이 사라졌으면 우리 내부에서 바깥으로 한번 포위망 돌파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한번 뚫어봐 라고 하니까 제가요? 왜요? 이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정파들이 뭐 긍지 없던 애들이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말로만 앉아서 잘 싸우겠다는 거지. 대포 갖고 기다리고 있는 쟤들 앞으로 나가라고요? 고양이 목에 방울. 네, 진짜 그겁니다. 다들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거는 싫지, 그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해갖고 겨우겨우 막 1월 18일에 떠밀어서 내보내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조금 나가보다가 프로이센군이 빵빵 대포 세대를 퍼부으니까 깨갱 하고서 다시 쫓게 들어옵니다. 야, 안 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뭐 이런. 네. 근데 공교롭게 이게 내부에서 뚫고 나가려니까 이거는 막히고, 마침 또 베르사유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거울의 방에서의 선포식 얘기가 들려오니까 현타가 팍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 저항할 수 있는 걸까?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주화파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하자. 네. 그리고 이 찬스를 본 것이 역시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항상 저희가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이 자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해도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모욕이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한 방 더 먹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었고 야단을 칠 때도 한번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는 수긍을 하지만은 거기서 괜히 뭔가 뒤끝이 남아갖고 한번 더 막 감정적으로 달려들면은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감정적으로 뭐라고?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차라리 죽을래 이렇게 되죠. 딱 그걸 안 거예요 비스마르크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춰야겠다 그러면서 프랑스 국방정부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협상 좀 해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딱 띄웁니다.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프랑스를 완전히 파괴시킬 의도는 없었습니다. 파리가 함락돼야지 전쟁이 끝난다는 그 몰트케 생각에 동조를 하면서도 동시에 전쟁의 종결을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한테 야, 너 이렇게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다 죽을 거야.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너희 정부가 과도정부 아니야. 너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국 안 들어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프랑스의 포지션이 절망적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가요? 야, 전쟁이 끝나야지 수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 생각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사실 현타가 온 프랑스 입장에서는 솔깃.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사실 이때 프랑스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 그러면 뚫어보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파리 안에서는 외부의 지원도 이제 더 이상 오지도 않고. 프랑스 네. 지금 파리 주변만 얘기했지만은 다른 지방에서도 이제 슬슬 전열을 정비한 프로이센군이 계속 밀어붙여갖고 계속 프랑스군 이제 전열 병력들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에 있었던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그냥 조직적인 저항이 되는 게 아니라 산발적이고 게릴라 같은 이런 저항이 있는데, 또 문제는
프랑스 이 북방 정부 같은 경우는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의용군이나 게릴라로는 이제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안 되겠다.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의미한 희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이 국방 정부가 사실은 황제를 폐위시키고 들어선 정부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협상을 물밑 협상을 하면 외부가 인정을 하면 뭐 합니까? 내부에서 저것들은 우리가 뽑은 정부가 아니야. 저거 폐위시켜. 라고 하면 다시 그냥 인정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용이 주도한 것이 지금 국방정부랑 무슨 협상에서 결론이 난다고 해도 파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뭘 제안하냐면은 너네 정부 다시 꾸려라. 그러려면 너네는 공화국이니까 총선을 그렇죠. 해야 되겠지. 선거 다시 예. 우리가 너네 선거 치를 수 있게 도와줄게. 당분간 휴전을 하자. 3주 동안 휴전을 하고서 그 사이에 너네가 다시 총선을 치러갖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딱 위임을 받은 정부를 꾸린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협상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단수인 것이 프랑스 국민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정부 내에서는 주전파와 주합파가 아직 세력이 비등비등해요. 근데 지금 프랑스 국민의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하면은 주합파가 아마 총선에 이길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끝내려는 정부를 갖고 우린 협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다 있었던 거죠. 비스마르크는 정말 알면 할수록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프랑스 특히 파리 시민들 입장에선 프로이센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것도 프로... 되게 중요한 네. 측면. 심리적인 측면도 네. 분명히 있죠. 나쁜 애들은 아니네. 맞아요. 프로이센이 배려해줬네 이런 식으로. 프랑스 국민들을 대하는 데서 되게 조심스럽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애들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약간 이렇게 되면 악마화가 나폴레옹 3세에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때문이야 이게 되는 거지 맞아.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휴전이 딱 맺어져갖고 드디어 파리 그 지독한 포위망은 봉쇄가 해제가 되고 이 많은 기아에 굶주린 시민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정규군도 나갑니다. 그리고 안에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국민방위군과 일부 저항 대적들. 시민들만 주로 남아있고 프랑스 거의 전역에서 총선이 드디어 치러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당연히 주합파가 그렇습니다. 승리하겠죠. 네. 주합파가 승리하고 공화파 중에서도 우파인 티에르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티에르 이름이 참 묘하네요. 성은 티에르인데 티에르. 이름이 아돌프 티에르. 아돌프 티에르예요? 아돌프 티에르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에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통성 있는 제3공화국 정부가 드디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티에르 국가수반으로 한 이 신정부가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와의 진짜 종전협상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가시밭길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랜만에 역전극장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릴 텐데요. 프랑스 대표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샤를 티에르. 아돌프 어울린데? 아돌프 티에르. 아돌프 샤를 티에르. 아돌프 샤를 티에르. 1871년 1월 18일에 제국 선포가 됐고요. 3주의 여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월이 됐죠. 자, 2월에 대통령 대선이 됐고 드디어 종전협상. 비스마르크. 황제표야, 어느새 이 전쟁이 1871년 2월 중순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랑스 애들 길을 죽여가면서 배상금을 꽤 많이 높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쟤들도 살 길을 좀 열어주죠. 영토 하량은 좀 양보하고 그걸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제국의 기둥, 우리 군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모트케 장군, 무슨 얘기요 지금? 제국의 기둥이래. 프랑스는 힘만 생기면 다시 보복해올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거. 이참에 아예 제기를 못하게 정말 우리가 짓밟아줘야 됩니다. 배상금도 막대하게 물려가지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완전 반신불수를 만들어야 되는 네, 만들어버려야 되고요. 최소한 알자스 로렌 지방만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그 입장도 절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총리하고 이 몰트케 장군 얘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원래 군부는 알자스 로렌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좀 가져오다고 했는데 조금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타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희 또 우리 군의 사령관이시지 않습니까? 네. 알자스 로렌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군사적으로 엄청난 요충지입니다. 뭐 철광석의 최대 생산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승리의 상징으로
이 알자스 로렌만큼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우리 독일도 크로이스는 너무나 희생이 컸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의 보상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하, 이 알자스 로렌. 잠깐만요.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으실 겁니까? 모티케 장군인데 장군의 뜻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 알자스 로렌을 뺏어왔을 때 후폭풍이 어떨 것 같소? 프랑스 국민들 알자스 로렌 뺏기면은 꼭지돌 거야. 이거 우리를 평생 불구대천의 원수로 알 거라고. 그거는 좀 제발 좀 참읍시다 우리. 두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적절히 타협을 해서 알제스 로렌도 한 절반 정도는 우리 도이치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난 이 우리 몰트케 장군의 한 표. 배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소. 이게 결국 2대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트케와 비렐름은 아이 그래도 알자스 반은 가져와야지. 그래야 우리 면이 살지. 라는 느낌이고 비스마르크는 안 돼. 이거 이랬다가는 우리는 유럽 전체 열강들에게 적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이제 이 상황에 티에르가 베르샤유에 와서 강화 조약에 협상을 하러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티에르가 와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선문답들 하시는데 제가 이거 봤어요. 얼마 내야 되나. 80억 프랑. 원래 처음에 5억 프랑이었다. 그렇죠. 내 80억 프랑. 날 죽여요 그냥 여기서. 내가 죽을게. 내가 거울방 저 창문에서 내가 몸매달고 내가 뛰어내리면 나만 죽으면 되는 거잖아. 엄살은 비스마르크랑 협상하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내가 협상을 맡았으면 네 나라 한 30년 동안은 내가 점령할 생각이었거든. 그때쯤에 뭐 프랑스는 진짜 쑥대밭이 됐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진짜로 이 협상 테이블에서 몰트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티에르 대통령한테. 아, 협상 테이블에 가기 전에 네. 비스마르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렇죠. 네. 몰트케가 마침 있어 갖고 중간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몰트케가 이렇게 쏘아 붙였다고 해요.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몰트케 어렸을 때 얘기를 저희가 이 몇 회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나폴레옹이 프로이센한테 한 행동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다시 나섭니다. 아, 대통령 각하. 이 들어오시다가 저 무도한 모티케 놈한테 어? 한 소리 들으셨다면서요. 나 저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부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프랑스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티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끄시고 저랑 같이 잘 얘기해. 그런데 폭격하자고 주장했던데. 모티케 장군 왜 자꾸 이러시오. 저기 가. 그러니까 제가 테르미 영상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 매력적이야. 근데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티에르 입장에선 이게 완전히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에서 온 건데 누구 하나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한테서 빚을 볼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프랑스가 살 길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지금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여지껏에 이 실제 있었던 내용과 이걸 토대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죽일 거야. 나 죽일 거야. 나 다 죽일 거야. 이러고 있고 옆에서 빌헬름은 죽이지 말고 밥만 받아, 밥만 받아.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비스마르크가, 아유, 좀, 저기, 저, 티에르, 내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 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안을 하는 거지.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80억 프랑, 너무했지. 이거 영국에들도 못 내요, 이건 사실. 그래서, 화끈하게. 50억 프랑을 아시죠? 50억. 이 말이 좀 통하시네. 다만, 영통은 내놓으셔야겠는데. 아니 그 영토를 꼭 내놔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황제 폐하 체면도 있고 하니 알자스 후에는 내놓으시죠. 영토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뒤에 가서는 화가 나 계속 생각할수록 야 이거 내가 뭐 당한 것 같은데? 근데 각하 근데 몇 가지는 조금만 더 해주시죠. 더 있어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이긴 전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 조금만 세울 수 있게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뭐예요? 뭐? 네, 일단 배상금 다 내실 때까지는 네. 병력 조금만 주둔해 있겠습니다. 뭐 완납하는 즉시 그냥 입금되면은 그냥 싹 나오게요. 걱정 마시고 그 점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퇴각하기 전에 네. 또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샹젤리제 멋있던데 우리 거기서 한번 퍼레이드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 내가 나 딴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독일 국민을 또 내가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독일 국민들도 얼마나 지금 이 자존심 뿜뿜인데 밟아줄까요? 어휴. 이것도 안 받아주면은 그냥 판 엎어요 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선에서 양쪽 국민 감정 잘 추스리고 잘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인하시죠. 이제 이게 내가 참
왼손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든 하세요. 하십시오. 아니 근데 진짜 얻을 걸 다 얻었는데요. 네. 그리고 독일 국민들한테도 독일의 모든 도시들을 나폴레옹의 말발굽 아래 다 놓여있게 한 적이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를 밟고 왔다라고 한다면 독일 국민도 이제 우린 복수했어 그렇죠. 라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사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국에 가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합의문을 낭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문을 낭독할 때도 여기 뭐 우리는 독일 황제에게 부득불 불가피하게 알자스 로렌을 그러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들을 언젠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몰트케가 프랑스를 싫어했던 거의 10배 정도의 수치심과 복수심이 다시 한번 그렇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서도 알자스 로렌도 이번에 총선을 치렀어요. 그렇죠. 거기 대표 의원들도 있다고. 그러면 즉시 뭐라고요? 제 지역구를 넘겨준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제 지역구를 넘겨준다고요? 그럼 난 오늘부터 독일 시민이네.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난 승전국 의원이요. 그때부터 막 알자스 로렌 쪽 의원들부터 막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네. 그 주전파의 대표적인 게 빅토르 위고였어요. 그렇죠,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이 서명은 무효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이? 근데 여전히 많은 의원들은 그냥 암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말 대잔치가 나와봤자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무기력한 거죠. 전반적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힘 앞에서의 무기력한 민주화의 열망, 자유에 대한 의지는 그렇죠.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표결에 붙여졌지만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됩니까? 인준됩니다. 가결됩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굴욕적인 협상 아니지만은 이미 프랑스는 기가 다 꺾였어요. 모든 대다수 일부 파리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국민들은 일단 굴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이 당시 대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뭐 절치부심하는 것까지야 오케이지만 개선문 샹젤리제에서 독일군이 승리 퍼레이드를 한다? 네. 굴욕적이죠. 이미 패배하고 이 비준안에 통과시킨 이 시민들과 의회인들이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이 처음인가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대프랑스 동맹의 수많은 연합군들이 한꺼번에 와서 진입한 경험이 네, 있지. 그때 쫙 같이 진입한 그 경험은 있지만은 이렇게 한 나라가 맞상대를 해갖고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그 군대가 이렇게 쫙 행진하는 거는 승전의 처음 있는 승전의 적국의 심장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를 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때 분위기 정말 정말 흉흉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미 파리 사람들이 포위망이 풀린 다음에 많이 나가긴 했지만은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항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위생군이 네. 본무당당하게 대선문부터 쭉 샹젤리제에 따라서 튤레리궁 쪽으로 가니까 남아있던 시민들은 다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쳐다보기도 싫은데. 네. 지금 저게 사진인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네, 저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퍼레이드인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다 군인만 있어요. 나중에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는 길거리에서 쳐다보면서 눈물 짓는 파리 시민들의 네. 모습이라도 있었지만은 이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꼴 보기 싫다. 우리가 왜 졌느냐라고 하면서 얼굴도 안 비치겠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전 의지만 더더욱 불태우고 있었죠. 이것들 나중에 되면 꼭 복수해주겠다 분노만 사기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프로이센군 입장에서도 그동안 파리를 점령을 못했잖아요. 계속 포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적국의 수도를 한번 꺾긴 했다는 뭔가 발도장은 찍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한 겁니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도열한 느낌이지 막 빵빨에 울리고 막 축제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퍼레이드가 3월 있게 되고요. 그 뒤로 독일군은 빠져나갔지만은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는 그 자리에 남아서 그렇죠. 사그라들긴커녕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분노한 시민들 그리고 남아있던 국민 방위군이 모여서 파리 코뮌이라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원래 코뮌은 이제 프랑스 말로 가장 작은 행정 단위, 코뮌. 읍면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정도 작은 단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3월 18일부터 70일 정도 자치 정부를 수립했어요. 꼬민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작은 단위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완전 화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굴욕을 당한 파리 시민들은 야, 저 티에르, 저 신정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우리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우리 의사는 무시하고 그냥 저 이 굴욕적인 강화를 맺어버렸어. 우리 이거 인정 못해. 막 하면서 남아있던 국민방위군들이 남아있던 무기들을 막 들고서 막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생겼네요. 거의 그 분위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티에르가 추인을 받고 다시 파리에 와 있었는데 점점점 민심이 악화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뭐지?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 걸 싶어갖고 지금 국민방위군 저거 위험하다. 빨리 무장해제 시켜야겠다. 그래서 정규군들에게 야 쟤네 갖고 있는 무기 빨리 다 빼와. 파리 시내에는 무기고도 많이 있었고 대포가 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곳을 지켜야 되니까. 대포가 거의 2,000문 정도 있었는데 정부군에게 시켜갖고 저 빨리 다 갖고 파리 밖으로 나가. 그래서 정부군들이 막 들어와서 무장해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포를 나르는데 이러니까 국민방위군들이 뺏길 수 없지 집계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몽마르트 언덕이었어요. 몽마르트. 그러니까 몽마르트 언덕 지금 뭐 사클큐르 성당이 있고 굉장히 낭만적인 곳으로만 그렇죠. 초상화 그려주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처절한 투쟁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나와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대 높은데 포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대포들이 저기 있었어요. 저것도 이제 가져가려고 정규군들이 딱 들어왔는데 국민방위군이 이거는 못 내주지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규군 거기 장군을 두 명이나 살해해요. 거기 내전 상황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군이 어떻게 해서 저 대포까지는 어떻게든 실어 날라왔는데 여전히 뭐 수많은 소화기를 갖고 있는 이제 국민방위군들이 뭉쳐갖고 드디어 조직적인 저항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거 꼬민 단위로 프랑스가 갈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프랑스 자체의 존립에 지금 위기가 왔다라는 느낌인데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 다 쪼개지면 이거 책임이 괜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스마르크의 종전구상에 또 하나의 방해물이 등장한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인준까지 다 받고 거의 다 마무리됐지만은 아직도 최종 서명을 해야 될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티에르 정부가 또 붕괴돼버리면 갑자기 이제까지 해놓은 게 없었던 걸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버프랑 안 받고 알자스로라는 지방에서 우리는 아닌데? 쟤네 정부 인정 못하는데? 네, 그렇죠.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된다. 개입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직접 프로이센군이 가는 거는 안 돼요. 이러면 오히려 코민이 더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 지금 문제가 뭐냐? 프랑스군이 정부군이 부족하다. 진압할 우리가 병력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포로를 석방해드리죠. 이 당시 초반에 잡은 프랑스군 포로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격 포로 석방, 포로 40만 명을 석방해줍니다. 고위 장군들, 대표적인 게 마크마옹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크마옹 원수와 40만 병력을 풀어줄 테니까 티에르 각하, 마음껏 알아서 하십시오. 진압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저 여쭤볼게요. 코뮌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봉기하게 된 계기가 그 퍼레이드 때문이었나요? 복합적이겠죠. 퍼레이드가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네, 기폭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스마르크는 이 퍼레이드가 혹여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했었나요? 비스마르크는 계속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제를 계속 촉구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퍼레이드라는 게 사실 이제 굴욕감을 주기보다는 우리 독일 국민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승전을 했고 철저하게 복수를 했고 당신들의 희생은 보상받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부분인 거고. 그러면 우리 국내 언론도 기사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조약이면 충분한 기사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부족하죠. 상징적인 게 필요한 거죠. 더욱더. 멋있게 타이틀 뽑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사실 꼬민이라는 것도 뭐 도화선 돼서 갑자기 탄생했다라기보다는 급진적인 사회주자들 그전부터 계속 존재해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다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그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이 시점에 와서 이제 폭발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힘을 얻은 정부가 코민을 유화적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좀 강경 진압을 합니까? 이때 파리에 남은 사람들은 극렬주의자들만 남았기 그쵸? 때문에 네. 우린 끝까지 항전할 거야. 서로 막 에스컬레이트 돼갖고 티에르도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시간 끌면은 비스마르크 마음 바뀌어서 다시 올릴지도 몰라 조건을. 이거 빨리 마무리 줘야 돼. 라고 해서 강경 진압을 결정합니다. 5월 21일 프랑스 정규군 17만 명이 프랑스 파리에 서남쪽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제히 파리로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이 안에 국민방위군이 대략 한 4만에서 5만 정도 남아있었던 걸로 추산이 되는데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4, 5만이면 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네. 그동안 뭐 수많은 시민들과 양측 군인들의 사상자가 있었고요.
수만 명이 이때 죽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 대략적인 추정이 있는데요. 마지막 일주일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3만 명. 이 전쟁으로 이제 두 개의 트라우마를 갖게 된 거죠. 그렇죠. 독일에 대한 트라우마 플러스 정부군이 파리 시민을 이렇게 유혈 진압해서 희생이 컸다 이런 게 두 가지 트라우마. 지금은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이걸 기억하나요? 이 파리 코뮌 150년이 2021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학술 행사도 크게 있었고 프랑스도 당연히 진보적 시각을 지닌 학자도 있고 보수적 학자도 지닌 네. 학자도 있어서 그런데 4만 3천 명이 포로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포로의 80%가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에서 이걸 해석을 최초의 소규모 사회주의 혁명이다. 당연히 보수적 해석에서는 다르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장이 네. 서로 다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리 꼬민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조직이 됐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걸 구성해서 그렇죠. 이상적인 형태의 정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 당시 또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여성 투사. 그런 점 상당히 많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저항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가장 잘 담아낸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었던 거고요. 네. 프랑스인들의 분노는 참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 쪽으로 자꾸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배상금이 50억 프랑이에요. 이게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그냥 프랑이 아니라 50억 금프랑이에요. 프랑스 돈으로 주지 말고 금으로 줘. 아,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화폐 가치 일부러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정화도 달라고 한 거고. 그 당시 1 금프랑이 금 0.29g 정도이기 때문에 50억 금프랑이면은 금 1,450톤에 해당합니다. 이미 1,450톤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가능한 시세예요? 좀 더 비교하기 쉽게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북전쟁 얘기할 때 미국이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지불한 돈의 한 약 4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는 40개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런 돈이었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지금 금값으로 따져서 못하는 거고 체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심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당시엔 경제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 1년 세금 수입에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에 세입이 600조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식으로 따지면 거의 천조가 넘는 그런 무게감을 간다고 천조로. 그래서 이미 뭐 독일 쪽에서는 할 때 프랑스 이거 갚으려면 20년 걸리겠다. 몰트케 장군, 장군이 희망하던데도 아마 프랑스는 20년 동안 재기하기 힘들 것 같소. 저는 사실 80 불렀었어. 이제 반신불수가 됐잖아. 그래서 뭐 20년 동안 주둔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실. 아까 조건이 이거 완납할 때까지 주둔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정 간섭도 하면서 프랑스를 확 그냥 올가매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빨리 이 구역에서 벗어나려면은. 먼저 배상금부터 완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플랜에 돌입합니다. 금 모으기 뭐 이런 거 하는 건가요? IMF 네. 탈출 취재 뭐 이런 네. 느낌. 이 부분에 있었어요. 대해서 사실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때 막 프랑스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다 우리 금 모으기 운동하는 것처럼 재산을 혼납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배상금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절반의 진실이에요. 오케이. 프랑스는 당연히 이걸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판 돈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정부, 우리 파리 꼬민 진압하느라고 인기도 안 좋은데 우리가 국채 팔겠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모일까 돈이? 그러니까 더구나 패전국이 국채를 팔겠다고 했는데 누가 얼마나 살까?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국채를 어떻게 발행하냐면은 이자를 연 5%씩 주기도 합니다. 그리한 판매가 그리고 5%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재밌네. 팔 때는 액면가에 82.5%에 팔겠다. 그러니까 좀 싸게 팔고. 20%가 붙는 네. 거네요, 거의? 그러면 거의 실효 이자율이 연 6%씩 이제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파리 민심 안 좋으니까 안 팔 줄 아는데 웬걸 국민들이 그냥 여러 가지 밀려들어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하면서 다 완판돼버려요. 돈의 논리는 역시나? 역시. 네. 네. 머리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야. 애국심 때문에 빨리 우리 배상금 내야 된다 하면서 오케이. 이제 다들 쌈짓돈 털어갖고 다 국채 산 것도 있고 아하. 거기에 이자도 6%야. 그래서 좋네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두 개 겹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해외에도 팔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날개 놓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총력전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전 국토에 주지는 못했고 국민에게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 군대에게만 타격을 그렇죠. 줬던. 그러니까 전쟁을 총력전으로 해서 돈을 다 끌어모았으면 낼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기반이 네. 살아있었으면. 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특히 이 당시 이게 어떤 파장까지 불러일으키냐면은 그 당시 영국 국채가 금리가 연 2%였거든요. 국채, 프랑스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쪽에서 6% 금리가 되니까 영국 자본시장에서 영국에서 돈이 썰물이 나가듯이 그치, 영국 자본가 들고 와 이거 프랑스 국채 사야겠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막 그 국채 사줘갖고 돈이 금방 모였어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도 이제 살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 이자 주면 근데 그런 느낌상 그러면 비스마르크 입장에선 50억? 이거 갚을 수 있을까?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 다 갚았다고! 이건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세금 걷어서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 자본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막대한 배상금을 웬걸 20년은커녕 2년 6개월 만에 배상금을 다 갚아버려요. 와 10분의 1로 줄였네요. 네.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두려움도 느꼈겠네요. 그럼요. 프랑스의 저력에 대한 진짜 독한 놈들이 네. 진짜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입금했으니까 약속대로 나가시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히 짓밟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복수심은 살아있는. 차라리 근데 몰트캐가 그럼 올랐을 수도 있네요. 군대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린. 반신불수에서 지휘했으면 이게 또 다른 역사적 상황이 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았겠죠. 이게. 그럼요. 그 당시에 뭐 더 했으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표변했을지 몰라요. 독일도 그런 전쟁을 살 능력이 그렇지. 안 됐고요. 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인 게 독일의 예상을 훨씬 무색할 정도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여서 프랑스가 다 갚아버렸잖아요. 여기에는 사실 근데 1등 공신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어디였습니까? 유대인 가문? 네. 로스차일드.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당연히 또 중재를 했겠지. 예.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의 창업주가 다섯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아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로. 그래서 이 다섯 아들이 가서 털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로스차일드 가문 덕분에 유럽에서는 국제적인 금융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막내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져서 이제 티에르가 비스마르크하고 배상금 논의할 때 비스마르크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알퐁소 로실드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로스차일드 가문 뿌리가 너 잘 생각해. 너 지금 프랑스에 살지만 이 로스차일드 가문 뿌리가 어디야? 독일이야. 우리야.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너는 여기서 돈 해가지고 도와주지 말라니.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퐁스는 프랑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 정부가 배상금 마련하려고 이 국채 판매를 준비하는데 이때 이 알퐁스가 영국에 있는 사촌한테 SOS를 쳐요.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서도 영국에 있는 애가 제일 힘있어요. 제일 세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뭐야? 오케이 알았어. 나도 트로이센 특히 지금 제국이 돼버렸잖아요. 네. 쟤네가 커가는 게 싫어.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하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패전국이 뭐 야 우리가 패전국 그렇죠. 했는데 우리가 6% 줄게 우리 채권사 사겄어요. 못 믿었지. 못 믿었지. 근데 뭐야? 소문이 국제 금융시장 소문이 돕니다. 야 프랑스하고 연계 로스차일드 가면 여기 들어갔대. 그러면서 이런 거죠. 사기꾼들이 잘하는 말 있죠. 나도 샀어. 그러니까 이 투자은행 역할을 독특히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제은행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돌면서 프랑스의 국채가 떨어지지 않고 가치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쟤네가 들어갔으면 그렇죠. 그건 뭐 믿을만해. 걔들은 절대 잃는 것을 베팅하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뭐 지금도 워런 버핏이 무슨 주식 샀다고 하면 다들 이 버핏 형님이 샀는데 뭔가 저긴 믿을만한 기업이야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버핏 형님 3전 5주만 사주십시오. 근데 이게 좀 흑폭풍도 사실 있었어요. 네. 주식시장이 한번 출러덩 좀 하거든요. 좀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건 프랑스한테는 엄청난 국민적 자존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 근데 이제 배상금이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아무리 독일이 제국이라는 말은 쓰지만 이제 겨우 통일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원래 저력이 있고 엄청난 제국이었기 때문에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이런 배상금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호재였죠. 네, 돈이 들어. 어마어마한 공돈이 들어왔는데 허준 씨한테 100억 딱 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권 갑자기 당첨되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가 진짜요. 그렇지. 장기적은 그런데 일단은 좋잖아. 와, 흥청망청. 흥청망청. 마찬가지예요. 지금 독일도 야 자본이 쏟아 들어오면서 진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대호황을 맞습니다. 정부의 돈이 넘쳐나니까 각종 공공사업 많이 발주하고 특히 이 당시 독일이 회사 설립 붐이 일어납니다. 은행도 그렇죠. 많이 세워지고 제조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세워져서 눈먼 돈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으켜갖고 주식시장도 그냥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871년부터 한 73년까지 굉장히 좋은 시절이 쫙 흘러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프랑스가 너무 빨리 배상금을 완납해버리니까 이 돈이 갑자기 폭포처럼 들어오다가 갑자기 뚝 끊겨버리는 거야. 씀씀이는 커졌는데. 맞아요. 원래 이 자본 유입이 확 있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더 문제잖아요. 2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들어오면 아주 경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을 텐데 폭포처럼 들어오다가 끊어지니까 갑자기 돈줄을 조이는 결과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용경색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873년 오스트리아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873년 5월에 갑자기 빈에서 주식시장 폭락이 먼저 일어나요. 거기서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9월 달에 딱 프랑스가 완납을 하면서 완전히 돈줄이 끊겨버리니까 베를린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도 막 이제 위태위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IMF가 왔구나. 버블 붕괴. 네. 그러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던 업체들이 갑자기 돈줄이 말라붙으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 바람에 회사들이 몇 개 넘어가고 심지어 통일 무기의 주력 누굽니까? 크루프도 회사 넘어갈 뻔했어요. 무기 잘 팔리고 곳곳에 철도붐 때문에 호황으로 그냥 공격적인 투자하면서 사업 확장을 했는데 갑자기 불황이 닥치니까 자금 경색이 되면서 이때 파산 직전에 갔는데 비델림 1세는 예전부터 크루프를 아꼈잖아요. 아꼈죠. 방위상업이니까 우리 계속 필요해. 독일 정부에서 크루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끝장나 하면서 긴급 구제금융을 실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3천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이제 모아다가 겨우 회사가 넘어가는 건 막았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가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의도치 않았죠.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호황을 맞다가 불황의 나라고 떨어지게 만드는 바람에 독일이 이때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 많이 있었던 게 기업 간의 그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합병 그런 게 생겼고 또 하나는 자본이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최대의 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도이체방크. 그때 생겼어요. 투자은행들도. 거금을 마련해서 기업들 운영에 참여하고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근데 실업자도 많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생겼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 1873년 불황은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이게 당연히 독일이 굉장히 경제가 큰데 독일 오스트리아가 망가지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연달아 불황이 터졌고 심지어 이게 미국으로 옮겨붙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 남북전쟁 때 봤잖아요. 그때 전후 호황이 있다가 유럽이 불안정해지니까 그 당시 제이쿡 열심히 그렇죠. 채권 팔던 제이쿡도 이 당시에 사업 벌이다가 폭락해서 망하고 그 당시 수많은 경제 불황이 전 세계로 퍼져갖고 이 여파가 심한 나라는 거의 20년이나 지속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해보시면 이 엄청난 일이 1871년에 독일 제국 생겼는데 73년,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 사이에 천조 원이 움직이는 금융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했으니 엄청난 금융 여파가 있었겠네요. 그렇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제국주의에도 영향이 있는 게 1870년대 유럽에서 불황이 생기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불황을 타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에 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AS 하나 또 해결을 해주실 게 있는데 앞서서 그 역전극장에서 프랑스 땅 얘기 나왔잖아요. 협상을 할 때 알자스로렌 얘기를 이렇게 잠깐 나오면 아이고 그 못 줘요. 이렇게 끝낼 순 없으니까 자, 그 땅은 좀 그렇고 저기 저쪽 땅이 좀 괜찮은 게 있는데 그거 안 될까? 이렇게들 협상을 좀 하잖아요. 네, 그쪽 땅 얘기가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왔었거든요. 있었어요. 그 땅이 있었는데 대신 우리 영토를 떼주는 대신에 본토가 아니고 네, 본토가 아닌 식민지를 주겠다는 식민지. 그 당시에 뭐 프랑스 식민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네. 프랑스가 영국 다음으로 식민지가 많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인도차이나를 떼주게 됐어요. 근데 인도차이나가 그 당시 프랑스령은 코친차이나나 안남이나 뭐 통킹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베트남입니다. 당연히 독일 입장에서는
이걸 안 봤죠. 왜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나 이런 튀니지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인도차이나 너무 멀지. 가기도 힘들어. 해도 없어. 해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독일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당시에 독일은 아직까지 식민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그런 시기였고 당장 알자스 로렌이 딱 필요한데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역사적 가정. 네. 역사 이프는 참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냥 당장 그 알자스 로렌의 그 복수심에 칼을 갈던 프랑스를 생각해봤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네. 맞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없었으면 2차 대전도 안 일어났죠. 그리고 만약에 2차 대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네. 인도차이나 쪽에서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아가지고 영국이나 중국을 협곡했을 수도 있고요. 뭐 되게 예. 그렇네. 뭐 추측극이 승리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현대에 와서 베트남 전쟁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런 여러 가지 무의미하지만 좀 그 흥미로운 생각.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 땅을 내준다고 했으면 프랑스 국민들의 반감도 확실히 없었을 전혀 없죠. 그러면 그렇죠. 알자스 로렌이 진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준 것이 배상금 50억 프랑은 생각보다 빨리 떨쳐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자스 로렌은 계속 해결되지 않은 숙제인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증오심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프랑스 민족주의 그거에 예,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배. 그렇죠. 이 열풍을 민족주의 국수적인 그걸 계속 끓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성배인 겁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알자스 로렌이 일단은 버튼이군요. 어, 그렇죠. 그거 하나만 딱 해결이 되는 거고 역사학자들 평가도 비스마르크가 이때 조금 더 자제시켜야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알자스 로렌 이거 좀 일부만 하던지. 그 의견을 한번 우리 포아이스가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비스마르크가 정말 계획도 철저한 사람이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분명 비스마르크의 계획은 프랑스를 여기서 더 구속주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돈은 더 뜯어내도 돼. 근데 결국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상황, 그 정도의 몰트계가 강했고 비렐름이 주장이 강했다라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 약간 좀 명확한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힘든데 돌이켜보면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무리수였긴 했죠. 차라리 뭐 알자스 정도만 먹고 로렌 정도는 양보한다든가. 맞아요. 알자스는 그나마 좀 더 독일색이 강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나마 어떻게 양해 줄 수 있었는데 로렌은 좀 심했 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거 다 뺏는 것보단 어차피 문제가 됐던 거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했으면 또 문제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맞습니다. 않았어. 왜냐면 이게 특히 몰트케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했던 몰트케. 것이 로렌은 굉장히 군대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요충중의 전략적 요충이죠. 이번에 가장 격전이 벌어졌던 메츠가 바로 그 로렌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츠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메츠를 가져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군사적으로는 너무나 요충제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복수를 한다는 걸 군부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프랑스는 복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복수의 칼날이 들어올 거라면은 칼날을 잘 막아낼 수 있는 곳을 차지하고 앉아있어야 한다는 게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프랑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던 간에 네. 프랑스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려면 최고의 전략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 라인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이걸 비스마르크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알자스 로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프랑스의 영토였던 것만 아니고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토였었던 적도 당연히 있었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가져갔어요. 네. 우리가 그게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희생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응당한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적합했던 부분이 있고 당연히 비스마르크도 프랑스의 복수심을 예상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복수심이 신생 국가인 독일 제국으로 하여금 다시 분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라는 큰 적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 그러면 독일을 계속 어떻게 보면 포르시안 중심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할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이걸 가져와야지 독일 제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전리품으로 돈만 받는다는 건 국민을 설득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사실. 네. 실질적으로 영토라는 어떤 전리품이 있어야지 네. 수확물이 있어야지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뒤로 보면 이제 프랑스가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복수심에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독일 입장에서는 잘 이용을 했더라면 프랑스를 고립시켜놓고 제국을 계속 번영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독일이 그걸 깨버리고 전쟁으로 갔다는 것은 프랑스의 책임보다 오히려 독일의 책임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거든요. 비스마르크가
1890년 물러날 때까지는 지금 우리 심정령 얘기하신 대로 프랑스를 자극하지 않고 잘 평화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스마르크는 물러난 다음에 정반대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비스마르크는 계산을 할 수 있었다. 네. 본인은. 내 뜻은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은 알자스에는 우리가 갖기로 작정한 다음에는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을 딱 바꿉니다. 뭐냐면은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프랑스는 이제 영원한 적이다. 천년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비스마르크도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네. 거죠. 맞아요. 네.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본받아야 될 스승이 프랑스 육군에서 독일 육군으로 바뀝니다. 네. 이 진짜 대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군제라는 게 거의 유니버셜, 보편화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독일을 표준으로 삼아서 세계 각국이 그 통일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가 볼트액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소총이 바로 이 독일제 마우저 소총이거든요. 마우저.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네. 요 홈에 요거를 요 홈을 이렇게 맞춰요. 피어노. 흘리면 빠지네. 얘는 버려버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만들어갖고 독일군만 빼고 다 팔아요. 이런 명작이 독일에서 우죽순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 강국 독일의 면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 이거에 신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렇죠. 우리 막 근육도 생기고 기도 이런 거네. 명컵도 보이는데 아무나 안 보이나 보니까 그 맞아.